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체가 좀 시끌벅적합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한일 갈등도 이런 동북아 지정학적 질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를 조금 더 넓은 세계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익일 국제뉴스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로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한일 갈등 문제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 갈등이 그냥 두 나라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큰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사를 준비하신 걸로 듣고 제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이제 한국 정부도 어제 일본을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한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지 그 원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동원에 대한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거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맞대응 그냥 이게 표면에 드러난 것이고 그 이상의 어떤 큰 동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시각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만들고 주도해왔던 국제 질서를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네. 미국이 허물고 있다는데 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면화된 한일 간 갈등도 결국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네. 쉽게 얘기해서 네. 미국이 그동안 주도했던 주도 질서를 스스로가 예. 깨면서 예. 생기는 어떤 세력 공백, 세력 재편 예. 이런 과정 속에서 한일 갈등도 예. 분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우리가 보통 패권 국가, 뭐 헤게모니를 쥔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특히 미소 냉전 이후에는 거의 나홀로 강국이었잖아요. 나홀로 그렇습니다. 강국으로 이렇게 세계 경찰이기도 하고 세계 질서를 우리가 이끌어간다. 좀 이랬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미국이 스스로 그 지위를 내려놨다. 어떤 배경에서 그런 내려놨다기보다는 예. 이제 스스로가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이 정확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예. 국제 질서라는 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 예. 소련이 주도했던 사회주의 진영이 대결하는 체제였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예. 블록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쨌든 글로벌 경제 체제로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 큰 축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참가를 해서 예. 미중 이제 그 중국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에서 예. 미중 협력의 글로벌 경제 분업 체제 뭐 그걸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예.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미국이 주도하고 설계한 글로벌 경제 체제 내에서 중국이 들어와서 예. 하나의 파트너로서 이 성장과 예. 이런 분업을 체제를 굴려가는 체제였고 사실 예. 그 기간 동안 유례 없이 세계 경제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예. 중국도 성장했고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이 워낙 부상을 하고 예.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예. 이 질서가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미국 중국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질서를 갖다가 스스로 예. 그 패권 국가로서 처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 일국 일극 하나의 나라 밑으로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 중국이 거기에 네, 그렇죠. 중요한 파트너로서 예. 지금은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긴장하고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부터 표출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네.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 최근에 듣고 놀랐는데 중국으로 인한 무역 적자가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라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예.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예. 사실은 그건 직접 조역에 따른 그런 무역 적자지만 사실 큰 글로벌 경제의 큰 체제로 봤을 예. 적에 미국의 많은 다국 기업들이 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기 중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놓고서 미국으로 다시 예. 수출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예. 포함하는 거니까 요즘 예. 크게 보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나 예.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MS 소프트 예.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서 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중국 게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그걸 줄여라. 네. 이러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아래에는 부상하는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은 네. 이제 이른바 헤게모니 국가, 패권 국가라고 네. 하는데 헤게모니 국가로서는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하나는 자기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만든 질서를 갖다가 네. 지키기 위해서 동맹국들한테 뭐 군사안보적 우산을 제공한다든가 무역책을 좀 감세해 준다든가 예. 하면서 또 자기의 그 편익을 챙기는 건데 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기존에 했던 미국의 그런 동맹국 아니 패권국으로서의 의무는 이제 점점 안 하려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예. 방기하려고 그러고 예. 패권국으로서의 이제 편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숫자만 계산해서 그렇죠. 즉자적인 국가 이익만을 챙기는 예를 들어서 예. 뭐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 분담을 늘려라. 예. 쉽게 얘기해서 미국 패권의 큰 축이 미국과 유럽, 서유럽 국가들의 어쩌면 양안도 그걸 대서양 양안 동맹이라고 예.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주축인데 그 표현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것인데 예. 그 나토에 대해서 나토 낡은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니네 동맹국 그 나토 회원국들은 예. 방위비를 더 내라. 심지어는 소련이 아니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더라도 우리는 개입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제 당신들은 우리가 침공 나갈 때 테레비로 지켜보거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도해 왔던 것들 이제 뭐랄까 이제 환태평양 예. 동반자 협정 예. 이런 것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주도했던 건데 나 예.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또 이제 패권과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워밍, 예.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는데 그것도 탈퇴해 버렸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지도하는 나라인데 그걸 자기네가 만들었던 걸 갖다가 예. 이제 포기하고 있으면 대신 그런 것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예. 이런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불어온 게 한일 갈등과 관련이 깊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네. 패권국으로서의 의무는 포기하고 편익만 취하려는 정책이 가장 플래시 포인트 인화점들이 동아시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중국이 미국의 상대로 해서 가장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니까 네. 중국을 압박하면서 계속 넌 무역 적자 흑자를 줄여라 예. 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대결로 들어갔죠. 이미 근데 트럼프 행정부 전에 예.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아시아 회귀 정책 그러니까 피버트 아시아 예. 예.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을 완전히 무역 적자를 얼마만큼 이만큼 줄여라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하면서 예. 네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벌였지만은 예. 아직도 또 타결이 못 나고 있습니다. 예, 성과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까지 예. 환율 조작국을 정하고 예. 환율이라는 문제는 무역보다 훨씬 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환율을 정책을 바꾸게 되면. 그런데 예.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는 군사 대결까지. 주저하지 않는 상황으로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역 분쟁으로 시작해서 네. 최근에 환율 전쟁으로 네. 갔고 거기에서 그 중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그렇죠. 핵전력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했던 중거리 네. 핵전력 조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네. 그게 국제 군축 체제 중요한 한 축이었는데 그것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갱신을 안 하면서 이제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예, 미소 시련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렇죠. 거죠? 미소 시절에 예. 만들어진 건데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예. 당장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다가 중거리 핵 아시아 지역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얘기를 예. 한 겁니다. 예. 아시아 지역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전략의 80%가 중거리 미사일이다. 예. 당연히 미국도 거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해서 매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어디다 배치를 하겠습니까? 예. 그건 결국 한국, 일본, 괌 예. 이런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당연히 중국은 거기에서 반발을 하고 예. 또 최근 들어서는 예. 7월 달에 대만 해협에다 미국 항모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예. 중국으로서는 이제는 예. 그 미국의 그 군사적 압박까지 받고 있는 셈이죠. 예.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격차가 대단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연합훈련 뭐 이런 게 재개되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예. 냉전 시절에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결국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냉전이 붕괴된 한 이유가 됐었는데 예. 사실상 고르바초프 옛날에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들어오고 88년부터 90년대 초반 88년 냉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예. 즈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이제 관계 회복을 시작해서 예. 최근 푸틴 대통령이 들어와서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훈련하면서 독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 때 말하는 것 저번 때 중국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영해를 침공했는데 그때 예. 발표한 게 중국과 러시아 두 당국이 예. 자기네 나라가 처음으로 합동 초계 비행을 했다. 예. 그 동해에서 했다. 그러다가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하고 실제로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 합동 초계 예. 최초의 합동 초계 비행을 동해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거죠. 예. 순서대로 보면 이제 중국의 부상, 그렇죠. 미국의 중국 견제 필요성. 대두. 그리고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무역 분쟁, 환율 전쟁 거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연합훈련했고. 근데 일본은 왜? 일본은 네. 일본의 지금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요? 일본은 이제 사실 이런 동아시아 세계 질서 변화에서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일본은 미국의 수직 하위 파트너로서 그렇죠. 일본이라는 네. 나라는 전통적으로 네. 역사적인 경험이 저기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내려온 대륙 세력을 때 항상 공포감을 갖고 있던 사람 네. 나라였고 네. 그것이 이제 2차 대전 뒤에는 미국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네. 거기에 하나의 이제 종속적인 파트너로서 네.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자기의 군사 안보를 지켜왔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는 것처럼 네. 일본에 대해서 계속 무역 압박, 무역 적재도 각자 줄여라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이 원하는 곳에 별 들어주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북한과는 또 일본의 의제와 상관 북한 관계 개선에 나서고 그렇죠. 일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트럼프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예. 셋이 이렇게 네. 판문점에서 네. 만난 거 아닙니까? 그건 대단히 충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이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는 예. 중국과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 예. 작년 9월에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면 죄송합니다. 예, 중국 시진핑 총 예. 주석과 만나면서 예. 양국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간의 관계도 깊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예.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 일본 언론들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이제 우호 접근, 수교 이후 다시 새로운 우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도 국방 용토 관할을 놓고서 이때 예. 일본은 그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 제재에 참가한 나라지만 사실 그와 상관없이 문화적 경제적 관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한 트랙으로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에 조건 대해서도 없는 독일 수교하자 뭐 이런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예. 또 한편에서는 예. 이른바 중국 봉쇄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미국이 지금 표방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이 발의한 게 아니라 일본이 발의를 하고 재촉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 그게 미국 상표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죠. 미국의 준거. 애초에 그 원작자는 인도의 어떤 학자였었는데 예. 그걸 이제 일본 정부가 갖고 와서 미국에다가 제안하면서 예. 푸시하면서 적극적 푸시하면서 그게 이제 받아들이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그렇지, 엮어서 대중국 방어선을 그랜드한 그걸 만들어서 예. 중국을 봉쇄하자. 예. 이건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의
그 미일 동맹에 대해서 일본이 불안하고 예. 중국 미국에 대해서 하위 파트너로 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인도 태평양 제약 그린다기 짜면은 예.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자기가 일본이 원하는 보통 국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어쩌면 대외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명분도 되겠네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일본으로서는 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 새롭게 변하는 동아시아에서 좀 이런 예, 올라타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또 기존의 예. 그 중국과 러시아를 막는 그런 기존의 체제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강화시키기도 한 속에서 갈등 갈팡질팡을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앞에 나랑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악수하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랬는데 나를 둘러싸는 방어선 치는 데는 또 열심히네. 그리고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각각 군사력을 가지고 나를 봉쇄한다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진심이 뭐냐 이렇게 묻겠네. 예. 그 아까 말했지만 북한 문제에서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 계속 납북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예. 그 발목을 잡아왔고 예. 그러다가 오늘날 갑자기 또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노이 회담하고 그렇게 예. 되니까는 조건 없이 또 북한과 대화하겠다 예. 아,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반응이 없죠 아직까지. 아니요 반응이 있었죠. 왜 니들하고 우리가 왜 하는데 뭐 그런 식의 그렇죠, 뭐 굉장히 그런, 격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히 코튼 기자님 상소리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예. 결국은 이제 그 특히나 또 한국 이제 자기의 그 한 미일 동맹체에서 하위 파트너인 예. 한국이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더 이상 남북관계 문제나 북일관계 문제에 조정이 안 되고 예. 거기다 과거사 문제까지 겹쳐 나오니까는 예. 일본으로서는 이 참 당황스러운 예.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약간의 이런 예.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예. 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일 관계는 1965년에 한일 예. 기본협정으로 만들어져서 이른바 요즘 들어서 그걸 65년 체제라고 예. 말하는데 예. 65년 체제의 본질적인 사실은 보면 뭐냐 그러면 미국은 예. 한반도 한국을 갖다가 군사 안보 측면에 책임지고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책임지는 공동 후견 체제였었는데 공동 후견 체제였었는데 그러니까 남북 간에 군사적 갈등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남쪽을 대한민국을 키워야 되고 그렇죠. 미국은 군사적으로 도와줄 테니 일본은 경제적으로 도와줘라. 이게 65년 체제 본질이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최근까지 오면서 미국은 이제 군사 안보적인 측면을 해태하려고 이른바 의무를 해태하려고 네. 하고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에 맞먹는 수준으로 네. 덩치가 커져 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틀이 더 이상 예. 몸집이 안 맞는 거죠 그 틀에 우리 예. 양국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경제 규모도 커지고 국제적 예. 위상도 높아지고 예. 이랬기 때문에 과거의 미일 한 네, 그렇죠. 이런 식의 수직적인 동맹 체제는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이 안 되는 예. 거죠 거기다 과거사 문제가 이제 겹치니까 핵심이 상징이 과거사 문제였는데 이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적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 식민지 합병은 참 불법이다. 예.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니까 일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차제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한일 관계가 그 문제 틀이 바뀌게 되니까는 이제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을 견제하려고 예. 그런 최근에 분규가 확장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일본의 갈팡질팡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하나의 국가로서 수직 관계를 좀 탈피하고자 하면서 왜 대한민국은 덩치가 커지고 한반도에 평화 바람도 불고 이 냉전 질서도 좀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자기 발 아래에 있어야지 왜 니들이 기어오르고 그렇죠. 그래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또 예. 역시 또 예. 이중적인 예. 그렇죠. 게 있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냥 한일 갈등이 이게 표면화된 게 그냥 경제 문제,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의 과거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흔들림 속에서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과거의 종속 변수와 달리 우리는 훨씬 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이제 세력 변화, 세력 변화가 이제 세력이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그건 이제 세력이 재편될 때는 모든 나라에서 위기와 기회가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적에 주변의 4대 열강들이라는 것이 끼어 있다고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 4대 열강의 이해가 서로 겹쳐져서 우리가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도 달리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 더 내라, 무역 적자 축소하라 압박을 하지만은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고질적인 냉전 구도를 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하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또 한국에 대해서 미국 편 들지 말아라, 우리 편이랑 잘 먹으려면 우리랑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엄청난 큰 경제적 기회를 주고 최대 무역 흑자, 우리로서 최대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일본이란 나라는 물론 한국에 대해 과거사 문제 이런 걸 압박을 하지만은 만약에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빨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체제에 올라탈 겁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얘기도 하고 가스관 연결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당연히 한국에 대해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체제가 풀린다면은 그 가스관 문제나 에너지 수출 문제나 동해안에서 경제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일단 그렇게 본다면 한국이 그 전까지는 냉전체제, 아직 끝나지 않은 냉전체제의 종속 변수였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 변수로서 4대 열강을 오히려 4대 열강을 잘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 한일 경제전쟁 촉발된 이후로 문 대통령이 아마 그 수석보좌관 회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 간의 경제 평화경제가 되면 경제규모도 일본에 못지않게 커지고 이쪽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고 또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나 뭐 보수 언론 쪽에서는 지금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경제라니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한 얘기였다는 거죠. 정확한 얘기였다면 그건 장기적인 장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이 뭐 4대 열강 사이에서 4대 열강을 조종하는 균형 뭐 조종하는 균형자라면 뭐 그런 시각으로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4대 열강, 우리의 4대 열강 이해를 우리의 이해에 맞게 이제는 우리 이해에 맞게 우리가 취재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균형자라고 그러면 그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야,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생들 싸움하는데 균형제를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등치가 커졌으니까는 4대 열강의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해에 맞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기죠. 이제 우리는 4대 열강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샌드위치 시대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계속 얘기했지만 그 독립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중견 국가로의 길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이제 그 오늘 한 번도 그 표현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지정학적인 분석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걸 혹시 참고할 만한 서적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하나 책 하나 쓰지 않으셨어요? 제가 뭐 그런 책을 하나 썼는데 지정학의 포로들이라는 책을 제 이름으로 쓴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책도 있고요. 뭐 제 책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그 지정학적 관련해서 그런 책들은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를 요약을 하면 어쨌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 맞다. 하지만 동아시아 질서가 공고하게 예전 질서가 계속되면 오히려 변화의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공고했던 동아시아 질서에 균열이 생겼으면 우리한테도 우리 학위에 따라서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하죠.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